옷깃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추위도 잊게 할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대기실도 없이 무대 뒤편에서 오프닝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한 남자. 개그맨 허동환 씨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수 한호성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하! 호응을 유도해보지만 객석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 늙어요. 판다 같아요. 판다 같아요. 맞아요. 판다 같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그죠? 눈 밑에 다크서클 그리고 이런 걸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개그 들어간 거야. 뭐 오늘 하나 뭐 오늘 뭐 미끌린 거야. 왜 개그맨 허둥구단 허둥환입니다. 박수 주시면 돼요. 열심히. 반갑습니다. 장황한 소개 끝에 드디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야구부 친구들의 유쾌한 무대를 시작으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다음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객석 반응을 살피는 일도 빼놓지 않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좀 내가 온 만큼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추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노하우가 좀 있죠, 야외 공연은. 개그 무대를 떠나 행사 위주로 활동 중인 허동환 씨. 웃음을 드리려고 얼굴에 이제 다크서클 분장을 했는데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이게 잘 보이지도 않겠지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껍게 칠한 아이라인은 그의 트레드마크. 하지만 오늘은 이마저도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서운함을 씻어내려는 듯 열심히 분장을 지워봅니다. 다시 보자는 그래도 있는 것 같아 자꾸. 어느덧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둘러 뭔가를 챙기는데요. 아니 감독님. 예. 제가 예, 무대 뭐 나쁘지 않았죠.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저 예, 저 저도 좀 예, 한번 좀 연락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 좀 많이 많이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파야죠. 그래서 뭐 음향하시는 분들도 기획자분들 만나시니까 혹시라도 추천이라도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직접 명함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좀. 매니저가 없으니 홍보도 운전도 스스로 해결합니다. 고단한 하루의 끝. 그가 도착한 곳은 부산의 한 주택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계단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마누라. 마누라 나왔어. 어, 여기 있어요. 예, 예, 네. 택배 택배스.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들다. 이거 빨래거리. 어, 요거 저기 그 애들 나 먹으라고 했는데 빵이. 아이고. 어, 빵을 주더라고 해서. 가져왔지. 애들 혹시라도 먹으시죠. 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왔는데 신랑이 딱 맞춰서 와가지고 예, 아, 그래요? 예, 인사했네요. 여느 가정집과 다르지 않은 정겨운 풍경. 한자리 차지한 현수막이 알려주듯 동환 씨와 가족의 단란한 보금자리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뭐? 승현아. 네? 이 들어와서 제대로 해야지 인마. 네, 응?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웅선하다. 그래 오늘 수고 많았다. 네. 첫째가 이제 딸이고 딸이 이제 중3이고 승원이가 중3 그다음에 승연이. 다음 날 모두가 외출한 시간. 아이고야. 어우 먼지. 아. 먼지 바빠 먼지. 이씨. 아, 꺼내야지. 아우 이 교복 학창 시절 교복 의상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야, 해가지고. 아, 어디 가노? 태워줄까? 이건 저기 제가 개그 콘서트 할 때 개그 대고 갈 때 입었던 허둥그단 복장인데. 저기 보입니다 저기. 뭐 개그 들어간 거야 뭐야 지금. 뭐 하나 미끌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얼마 만에 입어보시는. 이게 2003년 4년도. 지금 2022년도니까 한 18년 전. 독특한 분장과 말장난 개그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허둥구단 허동환 씨. 하지만 그의 전성기는 채 3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안돼 그렇습니다. 길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마음은 이제 하루하루가 그냥 눈 뜨면 아 오늘 하루 왔네. 어떡하지? 옷을 딱 다 입었다가 아 맞아 일이 없지. 그 다시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뭐 TV를 튼다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때우는데 그때 조금 우울증이 오면서 살이 좀 찌더라고요. 사실 이제 어려워지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뭔가 술로 지내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불만이 쌓이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담낭에 문제가 생겨 병원 신세를 질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국제장치는 개인적으로는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이 올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담낭뿐만 아니라 그때 전체적으로 진짜 막 너무 그때는 아플 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통제 놔주기 전까지 막 물고 나면서 서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애도 봐야 되지 여기 지금 남편이 그렇게 있지 근데 저도 미안은 한데 몸이 그런 상태니까 걱정 많이 했어요 자주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쓰고 이렇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런 사람이라 굉장히 그때는 애들도 어리고 이런데 정말 좀 난감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개그를 놓을 순 없었던 허동환 씨. 직접 소극장을 만들어 못다한 꿈을 펼치기에 이르는데요. 결과는 재정 악화로 인한 폐업. 부끄럽지만 신촌 허동홀에서의 빚 한 3억 정도가 빚이었고요. 다시금 이제 부산에서 극장에서 또 날라간 돈이 일단 1억 가까이. 제일 미안했던 게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결혼해가지고 2007년 결혼해서 극장을 2008년도에 했는데 좀 호강시켜줘야 될 판에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와이프한테는 아 잘 되고 있어 라고만 얘기하고 그게 난 내 스스로 너무 미운 거죠. 그게 그렇게 살으라고 뭐 성당 가서 배우긴 했지만 왜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올까 하면서 그때 원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왜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많이 원망스럽고, 정말 이제 그 따뜻한 이런 집에 살다가 정말 이렇게 좁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는 사실은 진짜 그때도 신랑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 이삿날에도 없었는데 혼자 짐 챙기면서 많이 울었죠. 되돌리기에는 이제 모든 일이 이제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아, 앞으로 이 어린애들하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날 오후 동환 씨가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았습니다. 대표 차가 어디? 아 이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쪽에? 이 차인가요? 예. 이게 이제 고친 거나 교환한 거는 이게 없거나, 없거나. 얇거나 아니면 예. 이렇게 만져봤을 때 깊게 들어가요. 손톱으로 문질렀을 때. 아, 이건 예. 안 들어가네. 이게 몇 꽤나 꼼꼼하게 자동차 면면을 살피는데요. 혹시 새 자동차라도 구입하려는 걸까요? 이제 갓 1년 조금 더 좀 지났는데요. 사실은 계속 붙어 있던 기간이 한 7, 8개월인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일이 좀 되면서 바깥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그러니까 집시한테 6, 7개월 할 정도는 열심히 차보러 다녔습니다. 행사가 없던 시기 생계를 위해 중고차 매입업을 배웠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이걸 직업적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아는 만큼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한 7, 80%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가 있었었고 2, 30%는 뭐였냐면 이번 달에 1, 2월에 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달에 일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갔습니다. 돈 때문에 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보셨지만 그 대표님께서 너무 편하게 잘해주셨고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두 배, 세 배 노력했다는 동환 씨. 그에겐 못할 것이 없었답니다. 차량을 보더라도 그냥 뭐 기름때가 있건 더러운 부분도 손으로 그냥 곰팡이 쓴 부분도 손으로 만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열정도 있으시고 자기 몸도 복사하면서까지 행동하는 모습 보면 정말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가을비 내리는 아침. 주방에선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고기 볶는 손이 분주한데요. 출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1분 1초가 급합니다. 그런데 동환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어나세요. 네? 아침에 저 밥도 먹고 애들 좀 학교도 좀 태워주고 좀 부탁합니다. 아내의 진두지휘 아래 채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세 사람.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아, 내 차에 우산이 있으니까. 가자. 출구라 가자. 서둘러 차로 향하는데요. 아무래도. 어느새 가랑비에 젖어든 거리. 날이 굳을 때면 종종 찾아오는 아빠의 등굣길 서비스. 그리고 뭐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런 날은 또 좀 귀찮잖아요. 이게 우산들 근처까지 태워준다. 수원 잘 다녀와. 옥기라, 옥기라 화이팅. 네. 지금 다 이제 들려주고 지금 한 5, 3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아, 알겠어요. 예. 아내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 하루 고생할 아내를 위한 특별 외조랍니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거 타면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어주려고 하죠. 설거지 할게, 설거지. 화이팅! 예. 동환 씨 덕분에 아내도 기분 좋게 출근길에 오릅니다. 분주했던 아침 전쟁의 흔적. 설거지는 집에 남은 동환 씨의 몫입니다. 표현을 말로 이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행동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죠. 약간 근데 이제 계속 미안하다 그러면 또 와이프도 듣기 싫어하면서 또 아이 뭘 그런 얘기지. 그런 점에서 되게 미안하죠. 저한테 괜히 시집 와가지고 좀 호강하는 모습보다는 이제 고생시키는 모습이 되니까. 이렇게나마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화창하게 긴 날씨. 아이고야, 날씨는 좋네. 경서봐. 아이고야. 우리 고은 배우. 어허. 후배들과 함께 코미디 연극 준비 중이라는데요. 정정만이 아니 잠깐만 무대 위에 딱 해서 빡 빼줘야지 음악을. 일단 음향 감독님이 하겠지만 거기서 빼줘야지 내가 정정만이를. 무대 위에 정정만이 남아 있죠. 어둠만이
흐르고 있죠. 일단 배우 역할부터 연기 지도까지 동환 씨를 통해 완성되어 가는 공연. 탁 정정. 정건이 남아 있죠. 우리 여기 고은이는 막 벌써부터 이러고 있었으니까 벌써 카리스마가 벌써 떨어져. 혼자서 객석에 나.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모습. 그에게 개그란 어떤 의미일까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이건데 이거와 연관된 어느 일은 할 수가 있었어도 코미디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중고차 일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저는 절대 코미디나 개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텅 빈 집에 혼자 남은 동환 씨. 웃음기를 뺀 표정으로 무언가를 써내려가는데요. 살아오면서의 어떤 제가 느낀 것들을 갖다가 아내에게 꼭 써주고 싶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촉촉한 가을비를 맞으며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뒷모습마저 다정한데요. 차마는 홀짝이던 동환 씨가 슬쩍 편지를 건넵니다. 그동안 너무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좀 한번 또 와이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누라에서 편지를 써놨으니까 사랑하는 소진이 막상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늘 웃는 모습만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해 미안하네요. 살아가면서 내 중심에 당신에게 희생만 요구했던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준 아내를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쓴 편지. 이젠 못난 남편이 아니라 옆에서 응원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아유. 네. 아유, 제가 글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에 담긴 것만 이제 쓰긴 했는데. 함께 하긴 했지만 나도 그때 많이 응원도 못 해주고 서로 마음이 그때는 그 힘들어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개그맨을 해야 되는 사람처럼 항상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그 힘이 닿는 데까지는 본인의 그런 열정을 계속 살려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많이 또 힘이 돼드리겠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와이프는 너무 미안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비디오로 쫙 오니까 막 갑자기 창피해서 눈물이 쫙 나오네. 그때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 해도 계속 마이너스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 본인의 꿈을 아직도 펼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되게 부럽거든요. 저희 신랑이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어서 지금처럼 이제 사업이나 일만 벌리고 열심히 지금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데 자꾸 미안하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힘듦보다는 조금 그런 거 있으면 좀 내려놓고 빨리 우리가 그 고통을 벗어나서 좀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알콩달콩 열심히 잘 지내보자. 자기야 사랑한다. 수진아 사랑해. 며칠 후 김해의 한 기업 행사장.
KBS 개그 콘서트에서 눈 밑에 다크서클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개그 들어간 거 오늘 확장 이전하는 거 외에도 개그맨 허둥구단 허둥안입니다. 박수 주시면 돼요. 열심히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데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웃음을 선사하려는 그의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들.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예전에는 꿈하면 정확하죠. 인기스타, 유재석처럼 되겠다, 이수근처럼 되겠다. 지금의 꿈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여전히 꿈을 향한 여정 중인 개그맨 허동환 씨. 인생 2막 스포트라이트는 늘 허동환 씨를 향해 있을 겁니다.